여러분들, 송영길이 달라졌어요. 그쵸? 송영길이 당대표 딱 됐을 때 가장 선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분리해라. 그래서 나머지 6개의 수사권도 박탈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송영길이 사실상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거리를 뒀는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선을 걷던 송영길이 요즘은 굉장한 언론 개혁에는 선봉장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언론중재법 당대표가 시원찮으면요, 이건 못 밀어붙여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인데, 그럼 왜 그럴까를 봐야 돼요. 처음에 송영길이 여러분들 입법 독주 비판이니 막 그러면서 중도층을 꺾여놔야 된다. 코로나 극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 이걸로 사실 당대표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송영길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요즘 보면요, 최고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통과시켜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송영길이 직접적 막 얘기해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막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짜뉴스를 저렇게 지켜만 볼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송영길은 이런 본인의 어떤 처음에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검찰개혁은 좀 뒤로 하자라고 했던 송영길이 나섰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민주당 우리 지지층들에게 사실상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 지지층의 요구인 개혁 법안은 안할 수가 없고, 특히 송영길이 그래도 당대표 때 뭔가를 해냈다는 성과물이 필요하죠. 아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당대표 때 나중에 뭐 해냈다라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송영길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했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응? 근데 송영길이 언론계에 언제 자중에 앞으로 송영길이 정치할 때 언론 정벌적 손해배상 그 당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밀어붙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추미애 후보를 빼고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두분다 사실상 개혁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1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개혁법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나, 때로는 뭐 당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민주당의 선거보다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후보들의 짐을 덜어주는, 대선 후보들이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대선 후보들은 신중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언론단체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이, 그쵸?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되잖아. 아니, 당에서 밀고 나가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당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하면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의도 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송영길 대표가 언론에서 일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주 그 건물 붕괴 사건 기억나세요? 광주 붕괴 사건 때, 그게 6월 17일 날 일어났었는데,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건이 있을 때 송영길 대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붕괴되는 거 조금 그 버스 운전사가 본능적으로 엑셀만 조금 밟아서도 조금 그 얘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그거를 피해를 버스 운전사에게 전가했다라고 하면서 이그 송영길 그 당시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완전 왜곡해 갖고, 그때 송영길 완전 빡쳤었대. 송영길이 그때 이딴 언론이 어딨냐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송영길이 그때 엄청 빡쳤었대. 그래갖고
송영길이 응? 아 언론개혁 내가 당대표 때 검찰개혁을 방해했다라는 소리 뭐 이낙연 지금 나오고 있듯이 지금 당대표로서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러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민주당이 사실상 숙명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일 때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지지층들에게 반발을 사지 않으려면 본인의 성과물이 필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중재법에 송영길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8월 30일 날 외구들이 외구 긴토론을 하겠대요. 일명 필리버스터, 막말 대잔치. 외구들이 하는 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막말 대잔치, 외구 긴 얘기를 하겠대요. 이거는 민주당의 호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언론이 언론중재법을 뭐 언론재갈법, 그 다음에 언론탄압법, 뭐 문재인 정부 그 보호하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 해갖고 진짜 언론중재법이 뭔지 여러분들 주위에 정치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한 듯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쵸? 그냥 언론중재법 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언론 탄압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필리버스터 하면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민주당의 사람이 더 많아. 어?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 그러면 여태까지 언론이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 했죠?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거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여태까지 언론이 언론재갈법이라고 얘기한 거를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의원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송영길 대표가 직접 얘기한대요. 이거는 가짜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결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는 것을 필리버스터를 여러분들 통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 외국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니까 토론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오히려 저 필리버스터를 국힘당이 신청한다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지, 우리 측에서 보면 홍보 기회죠. 잘못된 언론들이 언론 적폐들과 업자들이 이렇게 기득권들이 방해하는 왜곡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거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고 가짜뉴스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필리버스터 나쁜 거 아니다, 쟤네들이 지금 똥볼 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과감하게 이렇게 언론개혁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이야 적폐세력들이 뭐 재갈법이다 이러면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언론개혁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 여기도 반대하고 저기도 반대한다라고, 좀 초창기에는 언론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이상이었어요. 초창기에 언론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언론개혁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이야 언론개혁에 대해서 좀 언론들이 일제히 뭐 악법이다 말하고 여기저기 만약 민주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척 하면서 계속 왜곡을 시켜서 여론이 많이 나빠졌는데, 사실 여러분들부터라도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언론 개혁을 하기, 언론 중재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 구제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언론 개혁이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언론 중재법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언론 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나섰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첫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뭔가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시작부터 검찰개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송영길을 많은 비판을 받자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송영길은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한 가지 뭔가 개혁의 성과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앞장서서 현재 언론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두 번째, 어차피 이런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돌아갈 질문인데 본인이 나서서 당대표로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결국은 언론의 피해자, 언론이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 짓을 거를 6월 17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뼈저리게 느꼈던 송영길이기 때문에 언론의 불신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송영길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